안녕하세요, 코스모스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화사하게 촬영을 하려고 이렇게 밖에 나왔습니다. 8월부터 언제 나갈까 계속 고민만 하다가 오늘 날씨를 보니까 살짝 선선하길래 간만에 야외에 나와서 아이템도 보여드리고 코디도 다양하게 보여드리려고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나왔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아이템 추천 컨텐츠를 준비했고요. 아마 가을에 또 활용도만큼은 정말 1티어 아이템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롱슬리브입니다. 긴팔티 좀 맛있는 거 없을까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조금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BDR 브랜드의 WV 헌터 짐 롱슬리브 아이템입니다. 무신사에서 95,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BDR이 아메카지, 밀리터리를 재밌게 풀어내는 브랜드다 보니까 특유의 살짝 여유 있는 이 세미 오버핏이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모노톤의 프린팅, 또 디테일까지 재밌게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라 평소에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에도 활용도가 정말 좋았어요. 넥라인을 보시면 빈티지 맨투맨에서 많이 쓰는 디테일인 것 같은데 V라인 디테일이 앞뒤로 들어가 있고요. 이걸 입자마자 느껴지는 부분인데 약간 밀리터리 티셔츠 같은 느낌이랄까? 오리지널스러운 감성을 이 실루엣으로 풀어낼 수도 있구나. 이런 부분이 이 티셔츠의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데일리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프린팅 티셔츠이기도 하고 반대로 밀리터리 팬츠, 거기에 통가죽 벨트랑 같이 코디했을 때도 시너지가 정말 좋았거든요. 맨날 똑같은 디자인 좀 질린다, 아메카지 고유의 러프한 감성으로 롱슬리브 디자인을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밌게 연출할 수 있는 티셔츠가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는 오버핏 실루엣에 캐주얼한 프린팅이 들어간 아이템입니다. 아웃스탠딩 브랜드의 밀 시리즈 롱슬리브, 세일할 때 약 5만원 중반대에 구매를 했어요. 엄청 박시한 오버핏이 나오는데 기장도 길게 떨어지고 이어지는 라인이 소매까지 루즈하게 생기다 보니까 특히나 단품으로 착용했을 때 고유의 분위기를 더 살리기가 좋거든요. 컬러도 워싱이 강하게 돌아간 핑크톤이라 아이템 하나만으로도 빈티지하면서 되게 위트있는 코디가 완성이 됩니다. 제품명에 밀 프린트라고 적혀있는데 가슴이랑 이 소매 라인에 맞춰서 밀리터리를 가볍게 풀어낸 일러스트가 들어가 있고요. 무심하게 걸쳐도 코디를 가리지 않고 또 스타일리시하게 보일 수 있는 아이템이라 꾸안꾸 감도를 높인 캐주얼 스타일,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활용도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아이템 고유의 분위기를 살리면서 여유있는 실루엣에 벌룬 팬츠랑 함께 코디를 했습니다. 핑크랑 올리브의 배색이 진짜 좋거든요. 티셔츠 단품으로도 포인트 줄 수 있는 롱슬리브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 꼭 한번 구경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메카지 밀리터리 티셔츠에 빠질 수 없는 디자인인데 유니폼 브릿지 브랜드의 헬리넥 롱슬리브예요. 헬리넥이 정말 치트키 같은 아이템이라 영상에서 매번 소개해드리는 카테고리거든요. 여유있는 오버핏 실루엣에 넥라인의 이 3 버튼, 브랜드 고유의 감성을 담아서 가슴에 포켓이 되게 재밌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원단이 되게 독특한데 약간 와플즈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몸에 살짝 감기면서 어느 정도 신축성이 느껴지기도 하고 브랜드에서 추구하는 밀리터리 복각 감도를 표현하는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헬린의 기본에 충실하지만 조금 더 완성도가 높게 느껴집니다. 살짝 여유 있는 실루엣이라 단품 활용도도 좋지만 충분히 겨울 시즌까지 이너로도 착용이 가능하고요. 저도 아이템 고유의 디자인을 살려서 러프한 아이템을 같이 매치했습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신치백 데님 팬츠인데 이게 또 같은 브랜드끼리 매치했을 때 추구하는 이 디자인의 구성이 되게 잘 어울리다 보니까 상하이의 실루엣이 또 잘 어우러지고 스타일의 통일성이 느껴지니까 더 좋더라고요. 맨즈 무드를 높여주면서 아메카지에 정말 빠질 수 없는 디테일이라 헬리넥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도 꼭 같이 구경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가서 좀 포인트를 주기 좋은 긴팔티를 세 가지 보여드렸고요. 반대로 이런 롱슬리브 아이템은 아무래도 무지가 꼭 필요하다, 깔끔하게 입기 좋은 긴팔티 찾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정말로 만족했던 무지 긴팔티를 딱 두 가지만 추천해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단톤 브랜드의 크루넥 티셔츠 롱슬리브입니다. 오케이몰에서 약 9만원대로 구매를 했고요. 사실 요거는 저번 하울 콘텐츠에서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가격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만듦새까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을에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무지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요 제품을 추가로 구매를 했고요. 이거랑 사이즈를 좀 다르게 구매를 했거든요. 저번 영상 보니까 단톤 티셔츠 사이즈 팁 같은 거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길래 비교해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가볍게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스트라이프 패턴은 단품 포인트용으로 입으려고 2X라지로 넉넉한 핏을 구매했습니다. 어깨 라인이나 소매는 상당히 길게 떨어지긴 하는데 15리로 끝단을 잡아줘서 그런지 아주 부담스러운 느낌은 아니었어요. 반대로 무지 긴팔은 깔끔한 코디나 이너용으로 겨울까지 입으면 좋겠다 싶어서 세미오버 정도로
X라지로 구매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적당하게 잘 맞는 실루엣이 나옵니다. 입어보니까 사이즈 편차가 어느 정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엄청 작거나 되게 크다 뭐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거든요. 정형화된 사이즈보다는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무지티는 모이프 브랜드의 롱슬리브입니다. 29cm에서 8만원 후반대에 구매를 했어요. 작년에 샀는데 진짜 너무 잘 입어가지고 지난 봄 시즌에 이 흰색도 추가로 구매를 했거든요. 롱슬리브는 흰색 검은색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로 졸업했다 싶을 만큼 정말 만족스러웠던 아이템이에요. 모이프가 유틸리티 감도를 추구하는 브랜드라 브랜드 감성을 전면에 포켓으로 레이어드해서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이즈는 되게 오버핏이 나오는데 디자인 의도에 맞춰서 착용하시려면 사이즈는 좀 크게 가셔도 되거든요. 반대로 저는 데일리 좀 범용성이 높게 입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미디움 사이즈로 반 사이즈 작게 착용을 했는데도 충분히 핏이 잘 나오더라고요. 핏뚜루마뚜루로 입을 수 있는 잘 만든 무지티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매년 스테디로 전개하는 아이템이라 이번 시즌에도 좀 같이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내돈내산으로 구매해서 정말 만족했던 롱슬리브 아이템들을 보여드렸는데 맨날 무지라고 막 이너로만 입고 좀 밋밋하게 코디하시기보다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아이템처럼 단품으로 재밌게 입을 수 있는 이런 아이템들까지 이번 시즌에는 꼭 한번 착용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